투자하는 심리부터 이겨라. 사실은 가치 투자가 가장 힘든 게 뭘까요? 행복 두배님도 어서 오시고요. 아시는 분 한번 써보시죠. 가치 투자에서 가장 힘든 게 뭘까?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죠. 내가 가치 투자자다. 가장 힘든 거예요. 장기 보유. 또요. 장기 보유가 가장 힘들대요. 다른 분은 뭐 다른 의견 있어요? 전혀 없어요? 내가 같이 투자하면서 가장, 나는 행복한 부자님, 나이스님도 어서 오시고요. 가장 힘들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뭘까요? 네, 어서 오세요. 동은동님도 어서 오시고요. 장기 보유가 가장 어렵다. 다른 분 아무 의견이 없어요? 한번 써보세요. 자신의 생각을 한번 써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네, 꿈돌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가장 힘든 게 장기 보유하는 것도 당연히 힘들지만 가장 힘든 게 뭐죠? 인내심이죠. 가장 힘든 게 인내심입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인내심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 보유를 못하는 거죠. 그죠? 가치 투자자가 흔들리는 심리부터 이기려면 20년 플랜님도 어서 오세요. 제대로 한번 20년 플랜을 한번 가보실래요? 크로바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가치 투자에서 초과 수익률을 발생할 수 얻으려면, 그죠? 얻으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지식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죠? 주식 투자는 그냥 하면 돈이 될까요? 그죠? 돈 안 되죠. 전문가님, 내가 해봤는데 돈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지식과 노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어떤 게 유리할까요? 집중 투자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분산 투자가 유리할까요? 어떤 게 유리? 자, 분산 투자가 유리해요. 네, 분산 투자가 유리하대요. 다른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분산 투자가 유리하다 1번, 아니다 집중 투자가 유리하다 2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주식기술님은 집중 투자가 유리하다 그러고, 큰 돈은 집중 투자로, 골드문님, 큰 돈은 집중 투자로. 자, 그분에 대해서 한번 잠시 얘기를 할게요. 예, 20년 플랜, 초보는 분산 투자로. 20년 플랜님이 정확히 제가 보는 눈이 주수감사님, 미래124님, 주식기술님도 어서 오세요. 그게 정답일 거예요. 이나무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죠? 그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아까 또 저기 누구랬죠? 예, 누가 아까 큰 돈은 골드문님, 큰 돈은 집중 투자로, 큰 돈에 집중 투자하면 그럼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다만 지식과 노력이 더해 인내심이라는 기질까지 갖춘 사람이라면 집중 투자가 유리할 수 있죠. 지식과 노력 거기다가 플러스 인내심이라는 기질이 있다. 아이, 전문가님, 난 인내심이라고는, 아유, 눈꽃만큼도 없어요. 잠시만 조정하면 참지를 못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은? 그분은 집중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 그렇죠? 종목수가 증가할수록 분산 투자 효과가 커져서 변동성은 감소하지만 장기 수익률은 역시 대개 낮아지더라. 돈을 왕창 벌려면 집중투자. 골드문님이 그거는 맞죠.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역시 지식이 있고 노력을 가해한다가 거기다가 플러스 인내심이라는 강력한 기질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는 것도 없고 특별한 믿을 만한 이유도 없는 기업에 널리 분산 투자하고서 위험이 감소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다? 착각이다. 동인님 어서 오세요. 그죠? 아, 골든 그래서 여기서 금방 왔어요. 아이, 멋지십니다. 그래서 아는 것도 없고 특별히 믿을 만한 이유도 없는 기업에 널리 분산 투자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쿠니 아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동인님 찾아오느라 힘들었어요. 아이고, 그래도 잘 찾아오신 거면 다행이죠, 뭐. 자, 23일부터 유료 방송을 했어요. 네, 어서 오세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어느 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대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고, 3층에서 떨어뜨렸을 때, 한 개도 깨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봐라. 근데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발견해서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 바구니에 담으면, 어느 분은 이렇게 하죠. 자동차 갈때 자동차 부품주들을 몽땅 담았습니다. 갈 때는 수익이 커지지만 떨어질 때는 어떻게 돼요? 집중 투자를 했으니까 왕창 돈을 까먹겠죠. 제동님, 선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래서 아는 것도 없고 특별한 믿을 만한 이유도 없는 기업에 널리 분산 투자하면 위험은 감소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이유가 거기에는 뭐죠? 부실 기업을 많이 담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로, 지혜님도 어서 오시고요. 금귤나무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유리원 계좌가 최근에 우리 방에 처음 들어와서 계좌를 봤는데 총수익률이 마이너스 7%입니다. 그야말로 종목은 한 170개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분산은 많이 했죠. 근데 수익률은 왜 줄어들었을까요? 하얀 장미님, 어서 오세요. 왜 줄어들었죠? 바로 과도한 분산이 아니라 종목 선택에 잘못이 있었죠. 자, 우리 유리원들 종목을 분석해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저 1년 전에 갔던 계좌가 이런 겁니다. 이게 뭐야? 다나와 이렇게 들고 톱텍, 에러, 티베큐 이런 종목들을 한국 컴퓨터, 다 SK 이노베이션 다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니아트님 어서 오세요. 예. 그런데 손실 난 것도 있고 이익 난 것도 있고 큰 수익이 난 것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부실 종목을 안 샀을 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이런 종목을 사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부실 종목을 샀을 때 갈면 짜릿한데, 문제는 뭐죠? 못갈때 이제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못 가다가 어떻게 정지. 그 다음에, 가다가 정지. 어떻게 돼요? 가다가 정지. 언제 풀릴 거냐? 모른다는 거죠. 그죠? 가서 계좌 이거는 이거 또 풀려가지고 또 우당탕 뚱땅 했네 또. 아휴, 처음부터 안 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좀 먹어보겠다고 상한가 간다고. 그죠? 안타깝죠. 무슨 돈을 제대로 버냐. 아휴, 그래서 정지됐다가 풀려가지고 그냥 몇 푼이라도 건지면 좋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아, 이건 뭐, 동업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짜릿한 상한가에 목매다는 건가요? 아니야, 귤나무 밑에서 금 나와라 뚝딱 거기서 입 벌리고 있으면 내 입에 딱 떨어질까요? 99.9%는 딴데 떨어지겠죠. 그런데 좋아한다는 거죠. 이놈의 상이 뭔지. 인간을 짜릿하게 하니까 오늘 죽는지도 모르고 카지노 가서, 예,
장기로 카지노에 가서 이기면 51%대 49% 갖고 반드시 지게 돼 있는 건데.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과 예외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종목을 사도 나는 예외니까 난돈벌수 있어. 차트 기법이 더잘 맞으니까. 어느 분이 돈을 깨지고 나니까 화가 나서, 얘라 모르겠다, 이제부터 제대로 된 공부를 하겠다가 차트 책을 한 30권을 읽었는데 해보니까 돈이 또안 벌리더라 이거. 야, 그럼 기업 분석을 하면 돈을 벌릴 거 생각해서 기업 분석을 또 30권 읽었더니 역시 돈이 안 벌리더라. 도대체 원인이 뭐냐? 그런 기업 분석을 잘하는 공인회계사 출신들은 다 돈을 잘 버니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아까 뭐라 그랬죠? 지식과 노력에 더해서 뭐가 필요하다? 인내심이 필요하다. 인내심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는 우리가 공인회계사라고 다 아는 건 아니죠. 그죠? 일일천리님, 대끼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참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가 딱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딱 나왔으면 상당히 쉽고 이해하기가 편하죠. 그런데 이게 주식시장만큼은 1 더하기 1은 2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예? 3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어려운 거죠. 그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 계좌들이 이렇게 들고 갔을 때 참을 수 있냐? 좋은 종목은 참아야 돼. 그죠? 여기도 뭐 이거, 아이고. 그죠? 참아야 돼. 후성이 들고 삼화 콘덴서가 142%. 실제는 우리 초창기 산사는 142%가 아니에요. 지금 200몇 프로입니다. 호국거선님도 어서 오시고요. 산모르님도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죠? 예. 네. 삼화왕관도 이게 그냥 간게 아니에요. 가치 투자라고 제가 사줬는데, 예. 네. 정말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한번 번쩍 들어줬다가 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죠. 꾸준히 가고 있죠. 막안 팔어. 실제로 안 팔았습니다. 그런데 은행 가서 내가 적금 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지금 얼마나 했나요? 그냥 적금 부는 여기다 그냥 담아놓고 가만히 있으니까요. 예. 네. 19.41% 나왔어요. 그럼 19% 보는 은행 가서 이 19%를 줄까요? 아, 나 300만 원 담았더니 이제 한 50몇만 원 벌었습니다. 은행 10년치 이자는 더 벌었네요. 그죠? SL님, 나라라 코스피님도 어서 오시고요. 사패단 넉다리님도 어서 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투자하고 가만히 있으면 은행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주면서 1년에 그저 한 15%에서 20% 번다 생각하면 여러분이 투자가 즐거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가볼까요? 가치 투자자는 독립적 사고 능력이 더 필요하다. 누구보다요? 일반 성장주보다도 가치 투자는 독립적 사고 능력이 더 필요하다. 왜 그럴까요? 가치 투자자라면 남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기업과 산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투자자들은 언제나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해서 스스로 결론 낼수 있어야 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뭐죠? 누구한테 의지하거나 또는 친구한테 의지하거나 또는 뉴스나 동료들, 이런 사람들의 의지를 너무 많이 하죠. 그런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공부가 안돼 있다면 집중 투자라는 것은 분산 투자를 충분히 공부한 후에 해도 늦는 법이 없는데 사람들은 급해지죠. 그죠? 그래서 투자에 성공하려면 투자 판단에 명백한 실수가 드러나지 않는 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장기간 끈질기게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가치 투자 가능성이 높죠. 그죠? 간서치님도 어서 오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렇게 참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투자 판단에 따기가 실수한 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아, 내가 사는데 좀 너무 이건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잘라도 되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좋은 종목을 들고 거의 참지 못하고요. 또, 증권 시장에서 주식을 계속 보유하려면 상당한 배짱, 거기다가 인내심, 불굴의 용기가 필요한지도 모른다는 거죠. 왜요? 그만큼 가치 투자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급한 성격에 자기 기질이 급하면 더더욱 가치 투자는 안 되고요. 거기다 뭘 하죠? 그러면 트레이더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지도 몰라요. 더구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나도 따라서 하게 되는 군중심리 또는 덩달이라고 그러죠. 양떼 효과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주식을 나도 가지지 못하면 꼭 불안해지죠. 실제로 우리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 전문가님, 이제 은행주 사도 되나요? 참 이럴 땐 괴로워요. 117% 났는데 사지 말라, 사라 이런 말하기도 참 어렵죠. 왜 그러냐면 이런 걸 4대 은행을 사라고 그랬을 때 8월 27일 샀으면 괜찮은데 꼭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욕심내서 왕창 질른다고요. 만약에 내가 이 간을 보세요. 속된 말로 간을 보기에서 100만 원 담았다 그러면 아까지고 뭐20% 손실라도 20% 내가 뭐 잘라도 되고 뭐또 다른 주식으로 돈 벌면 되지. 아, 이게 마음이 편안해져서 실수할 수도 있는데 공부가 안돼 있을 때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면 왕창 또 사죠. 그리고 떨어지고 나면 뭐라고 그러죠, 이제. 예? 구단봉님 어서 오세요. 떨어지고 나면 얘라 인간아, 그죠? 네가 전문가가 추천했는데 뒤로 가고 있다, 뒤로 가. 이렇게 이제 비난할 화살이 거의 십중팔구라는 거죠. 분명히 질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죠? 왕창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마음이 왕창 사게 되죠. 그래 놓고서는 이제 뭐죠? 야, 사이트에 그 전문가한테 항의 좀 해봐야 될것 같아. 공부가 안 될수록 더 그렇습니다. 실제 어떤 종목에서 그랬는지 한번 볼까요? 재밌죠? 재밌을 거예요. 한양. 제가 무료 방송에서 이때였습니다. 폭포수처럼 쓰러졌죠.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날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뭐 이거 거짓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다 아니까. 이날입니다. 멋있죠? 어때요? 이날 7%가 올라갔습니다. 무료 방송에서. 그런데 어떻게 됐죠? 7% 올라가니까 이 자리에서 쫓아가서 매수를 했습니다. 무료 방송에서. 전문가님, 나 쫓아가서 샀는데 잘했나요? 잘하긴 뭘 잘해요? 아무것도 잘한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여기 딱 해서 십몇 포인트, 13포인트 빠지니까 전문가님 어떡해요? 어떡해? 뭘 어떡해요? 본인이 기업이 좋다고 생각했으면 분석이 됐다면 그냥 들고 가요. 왜 참을 수 없다면 그 잘라야죠. 그 다음날 다시 또 10%가 또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나 죽겠어. 어떻게 전문가님? 실제 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냐. 충분히 깎아주면 들어가도 된다. 급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아이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유리원들은 사실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여기서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실제 있던 일입니다. 그래서. 아니, 유리원도 추천 안 해주고 미리 무료 방송에서 먼저 추천을 했습니다. 충분히 깎아주면 들어가라. 그런데 이 양봉에 강력하게 쫓아간 겁니다. 아까 양봉이 좋아 그런 아이디 갖고 계신 분도 있던데 쫓아가서 매수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역시 얻어 터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잘못된 이론이 또 뭔가 한번 볼까요? 장대음봉을 사랑하라. 우량주 장대음봉 사랑했으면 어둠나 그 다음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역까지 내려왔습니다. 맞았나요? 여러분이 한번 조사해 보시죠. 우량주 장대음봉을 사랑하라. 잘못하면 죽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역시 지게 돼 있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여러분보다 고수가 이 시장에는 아주 전국적으로 깔려 있죠. 함부로 주식 사지 마라. 죽고 싶으면 주식 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다 대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주식 사는 거야? 죽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만큼 주식은 총칼 없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죠? 사서 들고 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또 떨어졌죠. 올라갔다가 40% 수익 났습니다. 51% 수익 났습니다. 그러더니 또 떨어집니다. 아유, 또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나요? 아니, 산 가격에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안 왔네요. 추가 매수한 사람들이 손실 좀 났었죠. 다시 갔네요. 올라가면서. 얘들아, 내가 또 올려줄게. 걱정하지 마. 기업이 좋은 거는 그냥 가게 돼 있어. 기업의 가치가 있으니까. 많이 올라왔네요. 이렇게 참을 수 있을까요? 아니, 전문가님, 나 그렇게 못 참아. 그냥 여기서 잘라야지. 뭘볼게뭐 있어. 칼든 강도에 대량거래라니까 그냥 냈다 날려야지. 볼게뭐 있나. 차트 기법으로 대응하면 그게 돈 많이 버는 건데. 이렇게 잘랐나요? 아니면, 그, 맞아. 전문가님, 그 고점은 언제 자르는 거예요? 고점이요? 여기 가르쳐 주네. 뭐라고 가르쳐 주죠? 어우, 대량 거래량의 칼등 강도다. 아유, 자르고 빨리 도망가. 도망가. 아,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그럼 여기서 내려와서 또 샀으면 됐잖아. 또 샀으면 됐잖아. 아, 그, 야, 그거 왜 그런 건 그러면 저기 무료방송에서 왜안 가르쳐 줘요? 재밌죠? 자, 그 다음에 또 갈까요? 그래서 가치 투자가 어디까지 했나요? 명백한 실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템플턴의 식구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했든 말든, 내가 기업의 동업자고 좋은 종목이라 그러면 마음대로 해라. 갖다 드시지요. 내돈 갖다 다 뺏어가도 좋습니다.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손실 났나요? 이걸 기다리기가 어렵죠. 장투개미님도 어서 오시고요. 남들이 이익을 볼때 가장 이제 어려운 게 그거예요. 종목을 템플턴이 추천합니다. 근데 내가 보유한 종목이 이제 갔다가 이렇게 조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종목을 추천했는데 그게 빨리 나갑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예? 무슨 생각이 들죠? 아이, 사이버 결제 또 갔네. 아이, 저런 윈수 같은 종목, 아, 전문가 추천했는데 가지도 않고 말이야. 속 터져 내가 미쳐. 맞아요? 아, 근데 새로 추천한 거는 그냥 추천하다마자 그냥 뿅뿅뿅뿅슝슝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남들이 이익 볼때 나만 홀로 그렇지 못한 것이 두렵기 때문에. 역발상이나 독립적 사고를 못하는 거예요. 아유, 빨리 내걸 팔고, 저기 가는 걸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가 이제 사는 순간 뭐예요? 또 떨어지기 시작해요. 아유, 저런 윈수 같은 종목, 저걸 잘라마라, 잘라마라. 이제 계속 갈등 가져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쵸? 또 뭐죠? 이 종목도 그랬습니다. 전문가님, 아이고. 단기 이격 났습니다. 단기 급등했으니까 이격 났으니까 이제 잘라라. 잘랐습니다. 엄청 후회했습니다. 자르는 순간 잠시 조정하는 척하더니 쭉 올라갔습니다. 아유, 그냥 왜 자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자르고 나서 엄청 후회하게 그거 지금 잘라먹고 완전히 바보 됐네. 쭉 올라갔다 또 떨어지니 또 올라갑니다. 오늘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볼까요? 아휴, 송아지 질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럼 이제 속 터지는 겁니다. 아유, 좋은 종목 팔지 말아야 되는데, 홀라당 또 단기 급등했다고 좋다고 잘라먹고, 끙끙끙끙 알아요, 알아. 어이, 다 올라버렸네. 여기서 잘라먹고 났더니 또쭉 올라가서 또 떨어졌다 또 올라가니, 저걸 자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건드려가지고, 예? 돈벌수 있는 더번돈 벌었으니까 그냥 잘라가지고 돈도 못 벌고 말이죠. 이게 심리예요. 하우더님도 어서 오세요. 그죠? 주식포스트님, 써니님도 어서 오세요. 세 번째,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아유, 정말 주식이 어려워요. 내가 팔문이 올라가 버리고요. 뭘 내가 팔면 올라가는 게 어딨어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사는 방법, 파는 방법을 몰랐잖아요. 그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신박 부자님, 탁월해님, 어서 오세요. 내가 팔면 올라갔나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요. 내가 사는 방법과 파는 방법을 잘못 배운 거지. 엄밀히 말해서. 정말이요? 네. 네, 어서 오세요. 정말입니까? 예, 정말입니다.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다갈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잘못 단기 이익에 홀랑 팔아버리고 더큰 수익을 못낸 것이 못 내, 아쉬우니까 후회를 그냥 날마다 하는 겁니다. 아유, 진짜가 아직도 공부가 부족하군요. 불멸님도 어서 오세요. 그죠? 네 번째 가겠습니다. 가치 투자자는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여야 된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 3번을 거다 말한 건가? 예. 3번 아직 안 했군요. 가격이 조금 상승하면 매도해서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심리가 작동하죠. 특히나 공부가 돼 있지 않은 투자자일수록 더 그럽니다. 또 성격이 급한 사람일수록 더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10% 상승하면 빨리 팔아서 이익 실현하고 싶어진다. 그나마 이미 얻은 수익 잃어버릴까 하는 불안 심리가 어때요? 조정을 못 기다리는 겁니다. 조정이요? 아이고, 그거 나 싫어해요. 아프거든요, 조정. 시장이 또 코스닥이 확 조정했죠. 예, 네, 그런가요? 어떻게 됐어요? 잘 가다가 지금 짜릿하게 전고점까지 돌파해놓고 누릅니다. 전문가님, 이제 시장 끝났을까요? 글쎄요. 001. 시장 끝났을까요? 글쎄요. 아니, 전문가님, 8월 달에 9월, 7월 달, 8월 달은 시장이 조정해서 종목들이 안 간다는데, 10월 달 돼야 코스피가 간다는데, 그죠? 아니, 7월 달, 8월 달, 9월 달은 코스닥이 죽순다는데, 그거 다 어디서 나온 이론이죠? 그죠? 그러니까 팔고, 아유, 그냥 저기 가는 종목만 사고, 대형주만 뒤따 사고, 중형주, 소형주는 다 팔아버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 말이 있던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매수한 주식 10%만 상승하면, 빨리 팔아서 이익 실현하고 싶은 게 이게 본능적입니다. 또, 내가 매수한 종목은 10% 올라도 팔면서, 그죠? 그죠? 내가 주식을 들고 있는데, 내가 오른 주식은 10% 올라가서 팔면서, 그죠? 남이 들고 있는 이 주식, 남이 들고 있는 이 주식은 지금 얼마 났어요? 예. 아이고, 얼마 났어요? 예, 40%가 났습니다. 그러면 배가 아프잖아요.
남이 가진 종목이 50% 오르든 40% 오르든 더갈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여기 옮겨가고 싶죠. 야, 내 거는 안 가. 그냥 잘라먹고, 그죠? 안갈것 같으니까 잘라먹고, 얼른 옮겨가서 여기 가서 사야지. 사야지. 아니, 저 친구가 들고 있는 건더 많이 갈것 같아.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SKA님, 예, 희망님도 어서 오시고. 실제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 은행주 사라고 그래서 우리 은행이 초창기에 사는 사람 아까 117% 돼 있죠. 지금까지 안 팔고 들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갈때 올라가다가 내려왔다가 쭉 갔습니다. 매수가담에서 여기서 그죠? 이렇게 들고 갔는데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또 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부님도 어서 오세요. 신한지주가 언제일까요? 2016년 1월이죠. 네, 볼까요? 전문가님, 아씨, 2016년 1월. 내 주식은 가지도 않아요. 아, 이걸 그냥 윈수 같은 걸 저걸 그냥 확 잘라버릴까, 저걸. 실제로 유료원이 그랬습니다. 신한지주하고 우리은행의 선택이, 나는 신한지주를 샀고, 다른 사람은 우리은행을 샀으니까, 우리은행은 더 가는데 신한지주는 옆으로 기었죠. 아유, 전문가님, 저걸 그냥 팔아버릴까요? 본인이 선택을 했으면, 추천이 나갔으면 한번 기다려보시지, 그래요. 그랬더니, 그럴까요? 아, 이걸 참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전문가님. 진짜,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걸 참아야 하니까, 그것이 나중에, 지금은 당장은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본인이 장기 투자로 가고, 인내심이 가고, 가치 투자를 한다면, 그거를 인내했던 것이 나중에 큰 본인한테 자산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글쎄요, 1년 지나니까 마지막으로 유료원들한테 해주고 나간 얘기가 있습니다. 안갈것 같아도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면 들고 가는 것이 이겨내는 방법이고 수익을 주는 비림길이라는 걸 제가 마지막까지 배우고 나갑니다. 초보자들, 제발 함부로 좋은 주식을 추천해주면 팔지 말고 들고 가보시죠. 그분이 하고 부동산 하시는 분이 여자분이었었는데 그렇게 마지막 조언하고 나가셨습니다. 1년을 공부했어, 제 방에서. 여태 어떻게 됐어요? 어제 또 얘가 또 신고가를 또 냈죠. 금요일 날. 그 뭐예요? 이제 은행주 끝났나요? 참 재밌죠. 참 이렇게 참아내기가 어려운 게 봐도 뭐다? 장기 투자요, 가치 투자라는 거죠. 내가 추천, 템플턴이 추천하더라도 당장 급히 가는 종목이 자꾸 이뻐 보이고 자기가 좋은 종목을 들고 있음에도 빨리 팔아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일어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기 힘들어요, 전문가님. 아, 뭐죠? 한화 케미칼. 얘도 그랬습니다. 아우, 전문가님, 얘는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1년 동안 옆으로 기기만 하고 말이죠. 저점을 깨지 않으면 또 사라. 좋다. 또 사라. 또 사라. 걔 깨지 않고 간다면 사라 그랬대. 아이, 전문가님, 가지도 않은 종목 자꾸. 아, 이걸 한번 봐봐요. 진짜 속상해서요, 제가. 아이, 진짜 어떻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갈등 생기네. 얘는 그냥 쭉 꾸준히 그냥 찔뽁하더니 또 올라갔다가 또 찔뽁하더니 또 올라갔다가 찔뽁하더니 또 올라갔는데 어제 신고가는 종고점 돌파하고 가버리네. 금요일날. 아이, 그냥 이거나 살걸. 그랬으면 수익이 얼마야. 아니, 얘는 가지도 않은 그 그냥. 그러면서 실제로 갈등했지요. 그랬더니 맞아요. 그 들고 가니까 어때요? 아, 이제 이게 다 이게 뭐예요? 쫙 올라가서 수익이 얼마 됐어요? 한 30%는 안 나. 그러니까 꾸준히 들고 가면 부자가 되잖아요. 그거 뭘 신경 써요? 그랬더니 그러기는 뭐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얼마야? 30%? 뭐야 30%? 50%는 안 내. 야, 그러면 뭐 내가 수익률 20% 생각했는데 지금 2년하고도 2년 반 동안 다 벌어버렸잖아. 그냥 1,000만 원만 담았으면 그냥
50%면 얼마야? 500만 원 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1년 기다리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어떻게 좀 짜릿한 상한가 없나요? 전문가님? 상 좋아서 짜릿한 상한가 그렇게 가는 게 좋지. 그거 언제 기다립니까? 여러분은 돈, 사람들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뭘 생각하죠? 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주식 투자하면서 빨리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사실이다? 그런 사람은 1번, 두 번째. 주식 투자는 그냥 들고 가다. 주식 기술 한번 읽어보셨나요? 제시리 워머의 주식 기술님인데요. 두 번째. 나는 그냥 1년에 한 20%씩 보유할 생각으로, 수익 낼 생각으로 장기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문가님, 좀 잃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냥 저는 따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4번. 주식 투자하면 딸라 그러지 잃라고 생각하는 적이 없습니다. 예. 네. 그분은 3번. 마지막. 나는 주식 투자하면서 잃을 것도 생각해 봅니다. 4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돈 장기 투자. 야, 신박 부자님, 골드무님, 뭘 깨달은 게 있네. 와, 대단하십니다. 두 분은. 대부분의 투자자는요, 잃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내가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생각하지, 잃을 수도 있다라고 투자하는 사람은, 그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내가 주식 투자하면서 잃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돈 투자를 함부로 안 하는 겁니다. 아니면 주식 투자를 했다가 크게 고생을 했거나 아니면 아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총 투자 수익률이 플러스인 사람만 7번, 총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사람은 8번 한번 눌러보시죠. 자, 우리 유료 회원이었던 사람들은, 봐, 쿠니 아빠님, 지금, 아리0202님, 신박부자님, 구단봉님, 골드무님, 한정무님, 이렇게 없어. 한 종목은 뭐 무료방송에서 유튜브 보고 샀다 그러니까 LF 수익 났으니까. 자, 우리 유료 회원했던 분들은 수익 나서 있는데 난 행복한 부자님도 수익 나 있고. 따라 한번 눌러보시죠. 지금 46명이 오셨는데 누르는 사람 멋진 대박님, 나는 성공자님 어서 오시고요. 자, 나는 계좌의 수익률이 플러스 돼 있는 사람은 7번, 마이너스 돼 있는 사람은 8번 한번 눌러보시죠. 헤라님은 우리 유료원이고, 괜찮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시라는 거예요. 뭘 잘못하는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성공자님, 어서 오세요. 따라오신 분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조정받으면 태평원님 마이너스 됐어요. 또 잘 들고 가시고, 셀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이게 뭐냐, 인간은 본성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잃을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자기가 딸 것만 생각하지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투자가 어떻게 해요? 좀 더 신중해지죠. 아,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아, 그랬어요. 저 어디요? 그래서 사람은 투자하면서도 언제나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2% 많이 못 났다고. 괜찮네요. 뭐. 자, 잘 들고 가는 게더 중요하죠. 이제 공부 시작했는데 뭐. 자,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신중해지려면 워런 버핏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 인생에 주식 투자를 딱 20번만 할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신중해질까요? 엄청난 신중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계속 그래서 이게 실제로 단기 급등했다고 잘랐는데 더 가버렸죠? 자, 또네 번째. 그래서 가치 투자자는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장 급한 게 아니라, 오늘 2개월째예요. 네. 자, 좀 요번에 뭐 조정을 좀 많이 했으니까 참하네요. 코스닥 들어있는 종목들. 자, 3년 해서 제가 그랬죠. 주식 투자라면 3년에서 5년 후에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수익성도 높아질 것을 확신하는 주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들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합리적인 주식을 사는 방법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저는 끊임없이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은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기업의 주식을 동업을 할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도 뉴스에 뭐가 나오죠? 분기별로 뉴스 나오는 게, 뭐라고 뉴스 나오는지, 실적 발표할 때 뭐가 나오는지 한번 써보시죠. 그 기업이 지금 실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2분기. 그러면 뉴스에 뭐만 나오죠?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죠. 뭐만 나오죠? 몰라요? 아나요? 예, 골드문님. 매출액,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만 하죠. 은행 같은 경우 당기순이익, 그죠? 보통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하죠. 보험사 같은 경우 당기순이익으로 내보내고요. 그럼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아는 바 없다.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사야 되는데, 가만 있어봐요. 전문가님, 그거 말고요. 그냥 짜릿한 거 좋아요. 짜릿한 거요. 그런 거 사서 그냥 들고 가면 되지. 무슨, 그뭐 실적이 떨어지면 어떻고 저쩌고 뭐, 그게 무슨, 모르겠어요. 이거. 한화? 한화 갤러리 뭔가요? 네, 걸러리.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골드무늬도 뻥 나가는 거 좋아해요? 아니, 이게 뭐 이렇게 가다가 이거 지금 붙들고 있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세상에.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분기별로 3개월 안 보겠다? 그죠? 안 보겠다? 어떻게 됐나요? 아주 죽으러 가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건안 보잖아요. 뭐만 봐. 아예 여보시오. 그냥, 전문가님, 그냥 뻥 나가는 거 주세요. 짜릿한 거 없어요. 금요일날 지금 뻥 나가게 만들었는데. 하도, 오늘 안 보이시네. 예쁜 미소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전문가님, 그 지금 종목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빨리 좀 주세요. 무료 방송 하기 전에 하나만 줘보세요. 골드문님 사보셨나요? 가르쳐줬는데 슬쩍. 그냥 한번 사보시죠. 근데 끝나면서 많이 올라갔던데? 뭔지도 몰라요? 기억 없음.
혼자만 얘기했나 봐. 자, 그래서 우리 양 기업은 뿜뿜이 아빠님은 아시네. 참 눈치가 구단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을 실적은 보지도 않고 그냥 사서 죽어라 땅굴로 그냥 파고 들어가는데 이걸 붙들고 있으니 울 수밖에 없잖아요. 손실은 나고 이익은 난다고. 아, 그래서 제가 그냥 불쌍하니까 그럼 사봐라 힘태기를 사보랬대요. 그랬더니 뻥 올라왔네 진짜. 아, 줄 때는 어디 갔다 왔나요? 그죠? 실적이 개선됐다고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기업을 믿는 거지 동인이 뭘 걱정을 해. 왜? 나 같이 투자잖아요. 그럼 고평가 아니면 어떻게 해? 갈 때까지 가봐라. 난 모르겠다. 돈 들고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죠? 그게 뭐예요? 진정한 가치 투자잖아요. 안 팔아? 파나 봐라. 내가 파나. 우리가 살 때가 어디? 여기 어디서 한번 또 샀고요. 여기 밑에서 샀고요. 그죠? 여기서도 사고. 그죠? 여기서는 안 샀어. 그럼 뭐 그냥 조정 원래 하고 가는 거지 뭐. 조정해라. 내가 살게. 그래서 그냥 들고 가면 그냥 쭉 들고 가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면 어 이제 충분히 놀고 있었으니까 지가 알아서 가나 보다. 돈 벌어주나 보다. 그러면 아 여기서 떨어지니까 실적이 괜찮은 기업은 뭘 그렇게 부려합니까? 그냥 들고 가시죠. 아 그럴까요? 그랬더니 슉 올라가니까 또 이제 언제 그랬냐.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들고 가면서 고평가 여부를 꾸준히 평가하고 장기 투자자라고 방치하고 하는 방법은 완전히 건물이면서 꾸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 그냥 모니터링 안 하고 그냥 내비뒀더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니까 이게 완전히 땅굴로 가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진짜일까요? 네. 방치했다가 아이고 이게 뭔 일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 유료원이 실제 있었습니다. 여기서 샀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떨어지기 시작한 저점 깨고 나니까 전문가님 아,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나요? 아, 주가가 자꾸 떨어지는데 팔까요? 손절할까요? 뭘 손절해요? 좋은 기업인데 4차 산업 수혜라 그러는데 그냥 들고 가시죠. 비중만 지켰어. 아, 조금 제가 비중이 많거든요. 얼마 담았길래 한 30% 담았어요. 그렇게나 많이요? 그냥 뭐 그럼 좋은 기업이니까 한번 맞짱 떠보시죠. 이거 무슨 일이 벌었어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냥 버릴까요? 기업을 판단해서 좋은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안 팔아야 되잖아. 떨어지면 어때요? 우리 여기 오시는 분도 있어요. 똑같이. 아 이걸 안 팔고 그냥 버티면 이게 어떻게 되세요? 한참 올라갔죠. 아 더 살 걸 비정지. 그냥 주가는 보지 않고 그냥 방치해둔다고 다 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그래서 약봉지도 그랬어요. 약봉지도. 제 입. 아유 전문가님 나 이제 얘기 좀 하지 마. 아주 기가 아파. 여기서 샀다가 그냥 올라갔다가 그냥 쫙 떨어지니까 손절. 아이 뭐 빠지지 않고 자꾸 올라가네. 몰래 사다가 코피 터져요. 쿠니 아빠님. 몰래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이 많이 들어요. 정식으로 사랑을 해야 그게 에? 정식으로 사랑해야 돈이 안 드는 거예요. 몰래 한 사람은 돈으로 메꿔야 돼.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 하랬더니 모니터링 안 하다가 하나 뭐죠? 갤러리처럼 완전 박살나. 나는 돈 벌었다가 다 까먹고 뭡니까? 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만 조금 하락하면 뭔 일이 벌어져. 가격이 조금 하락하면 투자 대상에 대한 재검토 없이 추가 매수하다가 더 하락하면 버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락세가 이어지면 참고 참고 참다가 결국엔 어떻게 해요? 팔아버릴 수밖에 없더라. 왜? 손실이 너무 커졌어. 진짜요? 네.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조금 하락하면 일단 아 평균 단가를 빨리 낮춰야 돼. 그러니까 하락하면 일단 추가 매수를 하죠. 평균 단가를 낮추면 예? 금방 본전을 찾을 거로 생각하고 추가 매수를 하죠. 아 그랬어요 군이 아빠님?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주식 물타기는 기업 분석과 충분한 검토 없이는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확히 배우고 기업의 가치가 꾸준하다는 확신을 쓸 때까지는 함부로 주식 물타기는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 볼까요? 하락세가 지속되면 장기 투자라 생각하고 참고 참다가 결국에는 6개월도 지나지 않고 팔게 되더라. 실제 보여주겠습니다. 예. 네. 이게 무슨 차트죠? LG전자 우선주입니다. 실제로 떨어지니까 바닥이 잡은 것 같아서 추가 매수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전자점 또 깹니다. 전자점 또 깹니다. 계속 깨고 내려갑니다. 언제 사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또 추가 매수했습니다. 바닥 여기까지 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전문가님 손실이 너무 커졌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아,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본인이 제 무료 방송에 와서 전문가님 제가 항복했습니다. 뭘 항복했는데요? 이걸 항복했어요. 손실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비중이 커져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파는 순간부터 올라간 거예요. 템플턴은 오히려 우리 추가 매수합시다. 실제로 그랬나요? 야. 이거 다 못다 하겠네 또. 열심히 해봐. 아 전문가님 이렇게 떨어졌는데 가만히 시켜. 그러니까 뭐요? 하락세가 지속되더라도 충분히 기업이 앞으로 좋아질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여기서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세 번이나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 떨어지는 거 구경만 했습니다. 뭔 일이 벌었을까요? 멋지게 올라갔죠. 지금 떨어졌어도 어때요? 근데 뭐 끝나면서 금요일날 또 번쩍 들어져 버렸네. 전문가님 더 살까요? 나 말 못해. 무료방송에서 유료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자꾸 물어보면 안 돼. 유료방송에서 하는 걸 자꾸 그러니까 들고 가니까 뭔 일이 벌었어요? 역전이 됐죠. 손실이 아니라 수익을 깔고 편안히 들고 왔으면 되는데 그걸 댕강여기서 항복해가지고 그냥 사다가 물타기 하다 손실이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버틴기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제는 항복을 해버리죠. 그러면 수익만 다 날아가고요. 그죠? 자,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죠. 조금 시간을 더 해줄게요. 내일 오전에 방송이 있는데 그죠? 동희님 8개월 만에 역전이에요. 네. 자, 그걸 참아낼 수 있어야 돼요. 동희님이 이제 경험을 많이 해봤죠? 아 그래 진짜 템플턴이 좋은 종목은 들고 가랬는데 팔라고 해도 들고 갈 수 있었는데 그죠? 자 누군가로부터 그죠? 누군가로부터 어떤 종목의 정보를 들었을 때 남들보다 가장 먼저 정보를 얻었다고 느끼는 심리에서 벗어나라. 누군가로부터 어떤 정보를 때 잘 모르는 정보를 꽤 빨리 알게 되는 느낌 그거 다 뻥입니다. 왜죠? 그렇게 좋은 정보라면 어떻게 해요? 좋은 정보라면 내기에 들어올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쓰레기 정보다. 슈레기. 그죠? 몇 가지 단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시장을 전망하고 이에 따라 투자하게 되는 심리는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자신이 조금 알면요. 주식을 조금 알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쁜 행동을 하죠. 남에게 종목을 추천하고 사실 이 종목의 순자산가치라든지 자기자본이익률이 얼마인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 그러죠? 그냥 번쩍 들어주면 잘라먹어. 아유 너가 맨날 가지도 않는 SOE를 뭐라 들고 있냐. 그걸 팔아서 있잖아. 한일진공이나 사. 그리고 거기서 상한가 나가면 그냥 잘라먹으면 되잖아. 그렇게 해야 돈 벌지. 무슨 돈을 버냐 맨날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야.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기업 가치는 분석할 능력도 안 되면서 자기가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놓고 타인이 종목 추천해가지고 지금 수익 좀 났다고 어디서 이상한 전문가 같아가서 종목 하나 받은 것 같고 수익 나면 이제 자랑을 하면서 야 너도 이렇게 하면 잘라 먹으면 돼. 그러면서 추천했던 종목이 뭐냐 이겁니다. 자신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막 직장 동료나 누구한테 추천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손실이 얼마요? 20몇 프로 떠지니까 이제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번전 찰 때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실제로 우리 조카 녀석이 했던 일이에요. 이런 거 상 보고 먹으려고 갔다가 떨어지니까 이제 20몇 프로 손실나고 너 죽을래냐? 알지도 못하는 주식 네가 함부로 사가지고 그래 죽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봐라. 얼마나 시장이 무서운지를 네가 안다면 에? 주식 전문가인 삼촌한테 외삼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직장 동료나 누가 추천한지 올라가면 잘라먹으려고 덤비겠다고? 직장 다니는 놈이 뭘 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랬더니 두 번 다시 안 하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 왜 그런 말에 솔깃하는 거예요? 안 가니까 빨리 그죠? 그런데 안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안 가다가 미쳤지 또 그죠? 이거 봐요. 이걸 들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안 가다가 안 가는 주식이야. 옆에서 자꾸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안 갔거든요. 그러더니 야금야금야금 올라가더니 쫙 올라가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팔고 나니까 엄청나게 후회가 됐잖아요. 그놈의 그 상을 먹겠다고 잘라가지고 이걸 팔아버리고 안 간다고 자르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지금 얼마 올라간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이 남의 말을 착 듣거든요. 에? 이게 얼마큼 올라갔어요? 자그마치 62%가 올라갔습니다. 죽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해봐라. 돈 다 잃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봐. 그랬더니 두 번 다시 안 하겠습니다. 왜 쓸데없는 옆에서 누가 그런다고 속삭인다고 안 간다고 잘라 임마 멀쩡하는 종목을. 그랬더니 이제 뒤지게 혼났죠. 그래서 그런 거 내가 공부가 안 돼 있으면 함부로 주변 사람한테 주식 추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까지 망치는 지름길로 보내는 거예요. 빨리 깡통나게 하려면요 친구고 뭐 그냥 추천 막 해버리면 됩니다. 저놈이 미워 그래갖고 그냥 아무 종목이나 맡겨도 급등 나갈 거니까 사라고 그러면 그때 무슨 얘기더라? 무슨 아 갑자기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무슨 에듀? 갑자기 종목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무슨 어느 방송에서 뭐, 저기 뭐,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뭐, 에? 뭐라 그러냐면, 그거 100억 우리가 투자하니까 그거 사면 멋진 나갈 거니까 그거 투자하라고. 종목 생각이 갑자기 안 나냐. 그래갖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에? 죽고 싶으면 사세요. 그런 거 왜 믿으세요? 그런 거 믿다가 깡통난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지 않냐? 아, 이 종목입니다. 어떻게 됐나 저도 궁금하네요. 100억 나간다고 뭐 100억이 자기네 산대나 뭐 어쨌대나. 자, 이런 데 쫓아다니지 마시라는 거죠. 돈 잘 버는 기업인가? 이걸 우선 봐야 돼요. 에? 돈 잘 버는 기업인가? 무슨 자기네가 뭐 100억을 투자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니 어쩌느니 하면서 친구 보고 사라 그러더니 주가가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연락을 끊어버리더래요. 그 또 반등시켰네. 여러분은 그런데 목매면요 깡통나기 십상이고 잘못한 뭐요? 있는 돈 다 뺏깁니다. 그런 정보를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됩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못 다녔네. 7번하고 8번. 그래서 정말 좋은 기업이라면 여러분이 동업을 해서 꾸준히 들고 갔을 때 그것이 시간여행을 하면 가치 투자는 성공하는 것이지 어떻게요? 급등 나가는 거 먹으려고 했다가 어떻게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폭발해서 폭탄 터져갖고요. 깡통 나면요.
자기 혼자만 죽으면 괜찮아요. 그죠? 가족과 자녀들까지 있기 때문에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부실 종목해서 돈을 벌나 생각하면요. 맨날 아, 그럼 떨어 돈 잃고 나면 무슨 일을 벌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모니터만 아침부터 보고요. 죽어라 상한가 가는 거 찾아댕기고요. 돈 벌겠다고요. 아침부터 그냥 모니터 그냥 눈이 빠져라 그냥. 그래갖고 무슨 급등 나가는 종목 테마주 찾고 급등 찾고 그 다음에 미국장이 어떻게 되고 유럽장이 어떻게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죽어라 찾고 댕기는 거예요. 이러면 10중 8구는 어떻게 되죠? 깡통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 벌 수 있으면 수많은 사람이 지금 떼돈을 벌어갖고 지금 주식을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은 돈 벌었다는 사람이 별로 올라오는 게 못 봤어요. 가끔씩 인터뷰에서 부자 됐습니다. 28명이 동국제 약사 가지고.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팔고 샀나요? 제대로 된 평교육은 평생 투자를 잘했죠. 제가 이렇게 내일 오전부터 저는 템플턴의 투자 강의는 이겁니다. 철저한 기업 분석을 통해서 저평가 종목을 살라고 애를 쓰고요.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될 거, 재무 분석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 그러면 저는 추세 매매도 하지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벤트 기간에 예, 내일 8일까지죠. 예, 뭐 15일, 난 11일로 하는데 15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60강의 스케줄대로 저녁 방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목 분석과 추천, 그것이 저녁 방송에 주로 이루어지고요. 다음날 직장 가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60강의 내용이 1강부터 5강까지가 들어있는데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만드는 거서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재무 분석 배우고 차트 공부하고 끝나고 나서 또 심리적 분석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잡는 방법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60강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옛날에 8년 전에 공부할 때 정말 이제 10년이 됐죠. 미쳐서 진짜 고시 공부하듯이 주식을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유리원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전문가가 됐습니다. 열심히 듣고 종목도 사보고요. 올바른 가치 투자를 배우면 마음이 우선 편안합니다. 주식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떨어지면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생각에 회원들이 바뀌는 게 그거예요. 아니 전문가님 이제는 좋은 종목만 주면 더 살라고 덤벼요.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본인이 급등 나가는 거 살라고 그러지 않고 그러다 보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 일은 천천히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동희님도 그렇고요. 동희님 한 7개월 되셨나요? 몰라요. 한 10개월 됐는지 그렇게 처음에는 몰래 사다가 이제는 물어보면서 사면서 올바른 길이 뭔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1개월 됐어요. 네. 주식 사는 게 어때요? 즐거워요? 돈만 있으면 더 많이 사고 싶어요. 우리 유리원들이 깎아주기만 하면 그냥 더 사고 싶은데 전의 전쟁에서 돈이 부족해요. 실제로 그러죠. 아유, 제가 또 여기서 이렇게 방송할 줄 몰랐어요. 저도 엑소에 와서 또 유리원들을 잘 리딩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제가 8시부터 일단은 방 9시부터 시작은 하는데요. 네, 8시부터 틀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노래 한